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 소유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도 수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예프게니 프리고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산업 중심지인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러시아가 드네프로강 동쪽 강한 지역을 더 많이 장악하기로 결심하면 전쟁은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 푸틴의 입에서 최대 3년은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당초 계획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 속에 항전을 지속하면서 러시아가 수령에 점점 빠져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대공세를 이미 했다는 분석과 곧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동남부 자포리자에만 최소 17발이 떨어졌고 수도 키이우 인근과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0발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 가운데 60발 정도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설비 등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탱크 등과 함께 중무장한 보병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며 진격을 시도하고 있고 바흐무트 지역은 우크라이나에게 밀리고 있어서 대공세를 진행 중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며 현재 러시아가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기 전에 쓸데없는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대공세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살인과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면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이 부족해지자 전국의 러시아 교도소를 돌며 재수들을 용병으로 모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살인범과 마약사범도 군인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에이즈와 C형 간염 등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러시아 재수들까지도 대량으로 모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높은 급여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6개월간 살아남으면 죄를 사면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면이 된 재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사회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흉악범들이 러시아 사회로 돌아가고 있어서 러시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2월 11일 스파토베 북서쪽에서 공격작전을 펼쳤습니다. 스파토베 북서쪽 53km 지점에서 전투가 있었고 북서쪽으로 55km 지점에서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스파토베에서 북서쪽으로 53km 정도 떨어진 드보르치네를 완전히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파토베에서 러시아군이 조금씩 진격하는 모습입니다. 크레미나에서도 전투가 있었는데요. 크레미나 남쪽으로 8km 지점과 12km 지점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또한 크레미나 남쪽에 위치한 셰피로베에서 러시아군이 상당 부분 진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선 소규모 전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은 정예 부대를 바흐무트 지역 곳곳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하는 이유는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를 할 경우 그 지역을 바로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최대 50회의 공격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게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바흐무트에서는 39건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크라스나우라 지역이 사실상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전체를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철수를 방해하기 위해 T-0504 고속도로에 있는 다리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바흐무트를 지킬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다르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발빠르게 블레다르를 함락시키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군 예비군에 의해 막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강력한 포병 부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 블레다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